한번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네,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어제는 참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눈이 막 휘날려서 좀 염려가 됐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의 염려를 다 들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더 편안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 하나같이 어떤 해였다고요? 다사다. 네. 기억에 남는 해였습니다. 예? 기억에 길이 남을 해였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해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좀 기념할 만한 우리에게 좀 선한 일, 어이로웠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죠, 그죠? 예, 우리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선택을 잘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도 있죠. 그렇죠. 예. 아까보다는 대답이 더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거듭되는 그런 새해를 맞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늘 결심은 새롭고 마음은 조금 새로워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그런 결심의 마음에는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결심들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실수들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아 이것은 내가 원래 좀 고쳐봐야지, 작년의 실수를 좀 원래는 좀 거듭하지 말아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예. 특별히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이 각별할 겁니다. 또 주님께 의탁하고 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한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그런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마음은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추억을 우리의 몸이 간직하고 있어요. 습관들이. 그래서 내가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을 갖기 전에 이미 내 몸은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 보면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실패의 흔적들 때문에 오늘 내가 새초에 가졌던 그 결심과 그 마음들이 그 집착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현재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그런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기록들, 추억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원래는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새로운 노력을 좀 우리 모두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제 우리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마칠 때에 우리 모두 기도를 하면서 마쳤는데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회하시면서 두 번이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렇게 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좀 함께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하거든요. 천천히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암송에 그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해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주께서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아름다운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도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기도하시면서 어느 대목에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그 내용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평소에 갖지 않는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은 뭐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와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기초가 우리에게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마음에 있는 사랑의 증거를 위해서 그에게 내가 아끼던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픔과 위로를, 기쁨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때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뭐냐? 12절. 예? 12절. 여기. 예, 12,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가 사하여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그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같아요, 저도. 용서. 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무조건 준다. 이 어떤 뭐 행위를 줬다, 물질을 줬다, 어떤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뭡니까? 주 없이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증거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6장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형제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분명히 순서가 있죠, 그죠? 있어요. 이것이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받고자 하는 만큼,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백, 회개. 다른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예요. 형제에게 하는 용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용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요?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두 가지의 사랑이 바로 이 용서가 아닌가. 그 정신이다 이거죠. 얼마나 할 것이냐,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자복하면,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것이 그분을 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뭐하면 용서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끔씩 뉴스에서 감동적인 기사가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어떤 청년이 이 다투다가 자기 아들과 다투다가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부모가 그 실수로 죽인 청년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로는 어떤 관계예요? 내 아들을 죽였으니 원수적이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사 들으셨지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원수된 자를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뭐 양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무엇이 기초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된다. 사전에 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뜻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줍니다. 그것이 용서다. 또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않음. 자, 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벌만 주지 아니한다고 그게 용서냐. 제가 영어로 좀 봤거든요. 영어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탕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탕감의 뜻이 뭔가 봤더니 진 빚을 온통 삭쳐줌. 삭쳐줌, 갚아줌이 아닙니다. 삭쳐줌. 삭친다는 말이 뭐냐면 셈을 맞비긴다 그런 말이에요. 셈을 맞비긴다. 이것으로 모든 계산을 퉁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삭친다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탕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용서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forgiveness인데 준다. 준다. 어떻게 주느냐? 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준다. 그게 용서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거룩한 기억상실증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거룩한 기억상실증. 자, 마태복음 있는 우리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5장 38절로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42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눈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겨.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내게 거둣까지도 하시게 하며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올려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자, 악한 자가 뺨을 치는데 왜 칠까요? 오른팔 뺨을 쳤어요. 왜 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 하지 말라? 대적지 말라. 왜? 왜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 이유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왜 때렸어? 자, 송사를 거는 사람들은 왜 송사를 겁니까? 왜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자와 달라요. 악한 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송사를 거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의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속옷을 내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돌려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도 뭐 딱히 뭐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단지 그가 그의 뭐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이용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가달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와 함께 가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는 거죠. 필요한 게. 억지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함께 가달라는 거죠. 심술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에는 보면은 이것은 참 필요에 의한 것 같고 또 어떤 동정과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하지만 당신은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조금 신세를 지겠습니다 꾸이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첫째 경우는 맞을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의 품성이 악하다면 그런 이유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쪽도 내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 가르침. 속옷을 가질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당신에게 소송을 걸면 뭐까지도 줘버려라. 소송. 까지 가지 말고 거둬까지 줘서 끝내버리라. 그죠? 심술이 나서 오리를 가져오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와서 심술을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내게 부탁하면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내가 생각하기를 한 대 맞았는데 아, 그거 참 진짜 나쁜 사람이네. 왜 나를 때린 거지? 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신고해버리니까, 나는 맞을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무조건 때렸어.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겠죠. 아, 아깝네. 그냥 재판하도록 소송 그대로 놔뒀으면 소금만 뺏기고 말걸. 왜요? 그 사람 찾고자 하는 거는 뭐 속옷밖에 없으니까. 말걸 괜히 거둬까지 줬어. 아깝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게 이 가르친 거 어때요? 맞습니까? 아유, 오리만 가달라고 하는 거 오리만 가줄 걸. 괜히 내가 좌청에서 심리까지 갔다가 다리한테 바쁘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면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또 그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고. 기뻐하지 말라고. 아, 그거 꽃이다. 오늘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목말라 하거든 잠언 2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머리에 핀숱으로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일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잠언 25장 21절 22절은 제가 이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제 좌우명처럼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라. 이게 본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2절에 더 마음이 가요. 22절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은 21절인데 원수를 위하는 것인데, 위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오히려 그 원수에게 뭐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정신, 이런 동기에서 내가 그에게 베풀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로서 원수의 자격을 그대로 내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수에게 베푸는 것으로 거기까지로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 시뻘건 숯불을 올려놓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즐거움을 삼는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이 꼭 싫어서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은근히 그런 동기가 작용이 돼서 마다하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원수에게. 근데 나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원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그런 동기를 품는다.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핀숯을 누가 올리는 겁니까?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핀숯이 올려져서 그가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언정 그 행위 속에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이 숯불을 올리는 그런 동기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원수는 그냥 형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그랬던 거죠. 동기가 바뀌지 않는 한 오른팜 왼팜 다 대주고 속옷 꺼도 다 벗어주고 오리심리 다 동행해줘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진정한 축복이. 그것이 마음의 평화예요.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퍼주고 해도 퉁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이 땅에서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 동기가 이 상대방의 머리 위에 올라간 그 숯불은 내 의지와는 0.1%도 무관해야 한다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죠. 조금이라도 그것과 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베푸는 것이 일이고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 2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호소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 두꺼운 소송장을 접수시켰어요. 빌라도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을 처음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고소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말해. 네가 말해.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을,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옆에 그 소를 접수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치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고소했어요. 뭐 그 외에 온갖 속거리들을 다 끄집어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변론으로는 더 이상 저들과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저들과 관계할 것이 없다. 빌라도에게 대답해준 그 한마디의 대답으로 저들이 모든 이유를 가지고 소장을 접수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다 됐다. 계산은 이미 다 끝났다. 네 말이 옳다. 그 속에는 이미 재판이 뭐한 거나 다름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 있어요? 네?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정신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고소하는 저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냐?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다. 네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내게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는 내가 고백했으니 더 요구할 게 뭐예요? 저들이 그 대답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뭡니까? 그거지. 죽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대제사.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내게 고소한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모든 고소가 거짓이고 위장이고 위증이지만 거짓 증인들에 의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해서 너희들에게 받고자 함이 아니라 무한으로 너희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바탕색 또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주홍은 뭐고 주홍 색깔은 붉은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죄의 색깔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기를 없었으면 하는 색깔이고 내가 그 대신에 갖기를 원하는 색은 뭡니까?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흰 것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44장 20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무릎에 사는 같이 네 죄를 아기의 사는 같이 도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네. 어젯밤에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자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는 뭐 아주 저거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새벽에 캄캄할 때 나와보니까 별이 철렁하고 이 눈썹달이 총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흔적은 밑에는 비록 보이지만 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내가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그 하늘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그럽니까? 도말하였으니. 도말하였으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도말이라는 말은 blot out이라는 영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얼룩을 지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글을 배울 때 글을 막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야지. 열심히 지우죠. 근데 글씨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옷에 우리가 얼룩이 묻었으면 그것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얼룩이 남은 것은 지우기가 어렵습니까?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없애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를 뭐하지 않냐? 기억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 이것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정로 54페이지에 보면 정로의 계단 그처럼 인정 깊고 감동적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5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취급하듯이 우리를 취급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짙은 구름의 사라짐 같이 그대의 허물을 제하여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용서하신다면? 풍성하게 용서. 이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자, 용서와 도말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용서는 곧 도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벗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는 그 사랑은 도말의 용서입니다. 그런 반면에 탕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종으로서가 그는 우리가 그냥 도말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구별했을 때 도말은 그냥 용서도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는 어떤 용서를 베풀 만한 위치가 아니죠. 받을 만한 위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에서 용서되지 못한 죄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도 어때요? 그것은 도말될 수 없는 거예요. 기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죄를 고백하면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도말이다. 풍성하게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하는 죄인을 마치 그가 뭐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출근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용서, 그것은 바로 도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처럼 이 약속에는 뭐가 보증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죄를 범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 아니라 저 앞바다에 빠뜨렸다 한들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103장 12절에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지구 반대편에 옮기셨어요. 여기서 내가 내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네가 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 자체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그 구속사에서는 우리가 도말이라고 하는 용서와 도말은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고 또 그것의 사건적인 것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그 용서 그것은 우리가 도말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은 백성에게 사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을 구별할 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말로 믿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도로 찾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그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된다고요? 되지 아니하고 그 행한 의로 살리라. 자, 여기에 하나도라고 하는 것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도는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면 무슨 죄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그 악인도 결과는 죽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도 언젠가 진정한 회개를 가진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처럼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도 그가 죽는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미 용서받은 죄는 그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늘의 죄책의 기록을 알고 있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죄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사망, 둘째 사망 결론이 났다면 그의 평생에 지은 죄가 다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성경의 약속처럼 해주신다. 만약에 내가 이후에 또 다른 죄로 지었다면 나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에요, 죄값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어때요? 결과는 사망.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원히 타는 불을 우리가 잘못된 교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그 용서가 어떤 용서, 언제 어떤 상황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든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 그 풍성은 도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거꾸로 말씀하셨네요. 일곱 번씩 일곱 번.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뭐 곱하기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와서 아 형제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시게. 일곱 번까지 왔을 때 아 여섯 번까지는 참 했는데 어떻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해야지 뭐. 그겁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일곱 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방법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뿐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용서하는 것은 뭐다? 도말이다. 도말은 뭐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기억에서 잊어버리라 하는 게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찾아와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참 큰 실수였고 잘못이었는데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 그런가? 난 진작에 자네를 용서했네. 벌써 마음에서 다 지워버렸어. 언제 일인데도? 조금 전에 아까 일인데도? 괜찮아. 괜히 그것 때문에 자네 마음만 많이 고생했네. 괜찮아. 난 다 잊었어. 그렇게 대답해 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것은 시간이 흘러서 망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수같이 싸웠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에 의한 거다? 자연스레 우리 인체 한계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건 용서로 인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대답을 얼마로 하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하라.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가 만약에 내가 온다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게 뭐 대수야 할 수 있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까 전에 했어도 또 온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 이 용서는 자랑 삼아서 하는 자선 기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어떻게 주는 것이다고요? 완전하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용서한다, 도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얻는 길이다? 평화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중에 그가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하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허약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갖기도 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백성으로서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주어진 건강 개혁 기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건강이 해를 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뭐 하지 못한 결과로? 용서하지 못한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빼버리면, 이기심을 빼버리면, 얼마만에? 5분 안에 평화가 온다. 그것이 건강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치워버리지 못하는 미움, 분노, 증오, 복수심 이런 무거운 기록들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누르는 거예요. 미세한 신경기관들, 혈관들 이런 것들을 내리눌러서 우리에게 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할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무엇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내 형제에게 내가 베풀지 못한 것은 없는가? 용서를 해주지 못한 마음의 무거움은 없는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 마음에 이 얼룩, 조언 같은 얼룩 그런 얼룩을 다 쇠사슬에 묶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차라리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지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요? 우리 형제에게는 같은 믿음과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요?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유독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사건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이전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그 이전 형제들이 미래에도 그 이전 형제가 예언에서 말하는 이전 형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작년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이전 형제가 미래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전 형제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힘드시는 주님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용서는 가장 그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용서가 우리에게 힘과 활력을 넣어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누리도록 해줄 거예요. 아멘. 이웃을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고 원수를 형제로 만들 수 있고 이 용서야말로 우리 자신의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문을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